자, 그 다음에 그 239페이지 부동산 물권 변동. 239페이지, 그지? 물권 변동. 요렇게 있는데, 됐습니까? 예, 물권 변동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저 그 첫째 그 물권 변동의 효력 이렇게 하거든. 무슨 변동 효력? 물권 변동 효력인데, 자, 물권 변동 효력은 언제 소유권 이전하는가? 부동산 같은데. 예? 그럼 예를 들면 갑의 집을 누구에게 을에게 매매했을 때, 그지? 그럼 자, 요 갑은 매도인 을은 매수인 거지?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불하고, 우리나라는 뭐가 돼야? 등기, 그지? 무슨 기? 등기. 그니까 되면, 매도인이 점유하고 있어도 누가 소유자? 매수인, 그지? 그럼 거꾸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지불하고 매수인이 그 집에 들어가 살고 있어도 뭐가 안 되면은, 등기가 안 되면은 소유권 이전하지? 않는다. 그럼 결국 소유권 이전 한다 안 한다는 것은 뭘 가지고 기준 시점 기준이 뭐냐? 공시. 무슨 시? 공시.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점유 이전. 그걸 인도 이런 말 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부동산은 뭐? 등기, 동산은 뭐? 인도. 그래서 이런 공시를 기준으로. 그래서 물권 변동 효력은 이런 공시를 기준으로 해서 소유권이 이전했다 안 했다를 결정한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형식주의다 이런다. 무슨 주의? 형식주의. 다른 말로 이걸 독일에서 썼다고 해서 독법주의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물권 변동 효력에서 무슨 주의를 취하고 있다? 형식주의. 무슨 주의?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고. 자, 두 번째 물권 요 형식주의 반대가 요 실질주의, 뭐 의사주의인데 이거 알 필요 없다. 뭐 몰라도 좋다. 이건 의사주의. 요거는 뭐 일본인데 잔금 지불하면 바로 소유권 취득한다. 뭐 없이 공시 없이 등기 없이 이거 필요 없고 일단 우리나라는 지금 무슨 주의를 취하고 있다? 형식주의, 독법주의. 이거 가야 될 길이 지금 말린데 이거 막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한다. 되겠습니까? 예. 우리나라는 무슨 주의를 취하고 있다? 형식주의. 그지? 항상 공시를 기준으로 효력을. 그럼 두 번째. 자, 물권 변동의 형태인데, 우리나라는 무슨 주의를 취하고 있으면서,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으면서, 다시 두 개. 무슨 행위? 법률행위에 한 물권 변동과, 무슨 규정? 법률 규정에 한 물권 변동.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눕니다. 법률행위에 의한 이런 물권 변동 해서 우리 민법 186조에 딱 규정이 있는데 이런 법률행위 하면 대표적인 게 뭐가 있노? 계약, 그지? 이런 법률행위에 한 물권 변동은 무슨 주의에 의해서? 형식주의에 의해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공시가 있어야 돼. 그럼 여기서 공시라는 것은 부동산은 뭐 해야 되고 빨리 등기, 동산은 점유 이전, 그지? 지금 됐습니까? 예, 요거. 그래서, 그러면 형식주의가 확실하게 적용되는 것 하면 무슨 행위? 빨리? 법률행위. 무슨 행위? 법률. 그럼 우리나라는 무슨 주의를 취하고 있으면서도,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으면서도,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187조는 뭐 없이, 공시 없이 물권 변동 발생한다, 이게. 요거 시험 문제 기본으로 꼭 나온다, 기본. 등기해야 되는 것, 아니, 등기 없이 물권 변동 효력 발생하는 것 하면 요거 뭐, 법률 규정. 등기 없이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는 것 하면 무슨 규정? 법률 규정. 그럼 또, 국어로 나왔을 때는 우리나라는 무슨 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부동산에는 등기되어야 된다. OX. X. 모든 물권 변동은 반드시 공시가 있어야 된다. OX. X. 그렇게 한다.
그럼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으면서도 법률 규정에 의한 물건, 등기법에서도 설명한다. 등기법 선생님 간단하게. 자, 법률 규정에 의한 물건 변동 187조인데 어떤 게 있냐면은 상, 공, 판, 경, 기타 법률 규정. 상공, 판경, 기타 법률 규정은 다시 무슨 판경? 상공, 판경, 기타 법률 규정. 이 기본 무슨 판경? 상공, 판경, 기타 법률 규정은 뭐 없이 등기 없이 물권 변동 발생한다. 이게 그럼 요거는 상속, 공용 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 시험은 어느 거 시험? 기타 법률 규정이 무조건 내고 요즘. 요거는 뭐 상속은 언제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피상속자의 뭐 사망 시. 공용징수는 토지 수용. 그럼 국가가 국가나 공공단체가 수용하는 경우 항상 법에 규정이 있다. 그럼 수용할 때에서는 법에서 토지 수용위원회라는 걸 만들어가서 거기에서 결정한 날 수용 기간이 있을까? 요거는 아버지가 뭐한 때 사망한 때. 요거는 돈 주고. 뭐 주고? 돈 주고 보상금 하고 수용 개시일. 무슨 개시일? 수용 개시. 요거. 요거는 무슨 시? 사망 시. 시험 문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이런 거. 이게 옛날에 나왔던 이제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에 이거 안 나온다 이거 이제. 이 기본 상식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뭘 가면 상속 가지고 안 내고 상속류. 금방 뭐랬노? 이걸 포괄승계. 무슨 승계? 포괄승계. 포괄승계인 거. 요 상속 말고 포괄승계 어떤 게 있노? 포괄유정. 무슨 유정? 포괄유정. 회사의 합병. 요거 가지고 낸다. 요거는 뭐 없이 이전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한다. 이게 무슨 유정? 빨리. 포괄유정. 이걸 일명 무슨 유? 상속유. 뭐? 무슨 속? 상속, 포괄유정, 회사의 합병 세 개 같이. 요건 뭐 없이? 등기 없이 물권 변동 발생한다. 짱짱짱. 무슨 짱? 짱짱짱. 요거. 요거 가지고 낸다. 이게 포괄유정, 회사의 합병 뭐 없이? 등기 없이 물권 변동 발생한다. 예? 그 다음에 상속. 요거. 그 다음 뭐 공용징수는 돈 주고 수용개실. 그러면 수용개실이 됐다 하더라도 아직 돈을 안 줬다. 보상금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않았다. 수용위원회에서 결정한 수용개실 이런 효력은 뭐한다? 상실. 결정한 효력은 뭐한다? 상실. 그래서 수용위원회에서 결정한 날이 되다 하더라도 뭐를 안 줬다면 빨리 돈을 안 줬다면 수용의 효력은 뭐한다? 상실한다. 예? 그 다음에 요 판결 가지고 시험 문제 나온다. 무슨 결? 판결. 무슨 결? 판결.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민사소송법에 판결의 종류는 몇 개 있냐면 세 개. 확인, 판결, 이행, 판결, 형성 판결. 확인, 이행은 느낌 오잖아요. 형성 판결은 판결이 있음으로써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가져오는 판결을 무슨 판결? 형성 판결. 그거 필요 없고 일단은 여기 판결은 무슨 판결만 의미한다? 형성 판결만 의미한다. 이게 됐습니까? 형성 판결만 의미하는데 형성 판결은 몇 개 있냐면 몇 개? 세 개가 있다. 몇 개? 취소, 말소, 공용분할. 요 판결이 뭐 됐을 때? 확정되었을 때 뭐 없이 등기 없이 물권 변동. 금방 아까 취소, 말소, 공용분할 해와야 되고 형성 판결 해와야 되고 아까 그냥 여러분 그죠? 아까 여러분 갑의 물건을 어리 침탈해가지고 선의의 병에게 처분했다. 갑은 병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는가 없는가? 아까 소유권 하면 선의의 병에게도 반환 청구할 수 있고 점유권을 가지고 행사할 수 없다. 그렇게 두 부류로 난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다. 형성 판결 기억해야 되고 형성 판결 몇 개 빨리? 세 개. 어느 거? 취소, 말소, 공용분할 판결이 맨 끝에 확정! 이렇게 돼야 된다. 무슨 장? 확정. 근데 요 취소, 말소, 공용분할 막 판결 이게 들어가 있는데 중간에 진행 중에 협의, 금방 뭐랬노? 협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하면은 그때는 등기해야 된다. 되겠습니까? 그런 건 이제 끝까지 나오는 거지. 그냥 막 공부 그냥
그냥 대충 한 사람은 취소 말소 공유를 취소 말소 공유를 함으로 뭐 없이 등기했는데 취소 말소 공유분을 막 설명하면서 중간에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등기 없이 물권 변동 발생한다 하면 OX X 뭐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은 협의라는 협의 조정 그 두 개 단어가 들어가면은 뭐 해야지 등기 취소 말소 공유분할지라도 그게 끝까지 가가지고 뭐 돼야 빨리 확정 판결까지 가서 확정돼야 되고 그 진행 중에 뭐가 성립됐다 조정 진행 중에 뭐가 이루어졌다 협의하면 뭐 해야 등기해야 그치 되겠습니까 예, 그런 것이요 그 다음에 경매는 매각 대금 경락인이 매각 대금 무슨 시 완납 시 그치 되겠습니까 예, 그거 하고 자, 그 다음에 기타 법률 규정 갑니다. 무슨 규정? 기타 법률. 그러면 여러분, 신축했습니다. 아까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건물은 무조건, 무허가 불법 건물 신축해도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한다. 심지어는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지어도 건물에 대한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한다. 뭐 없이? 등기, 무슨 등기? 보존 등기 없이, 그지? 그거, 신축. 신축하면 무조건 등기 없이 그 다음에 건물 헐었습니다 자 건물 헐었습니다 그럼 물건이 없어져 버리면 다시 뭐 물건이 없어져 버리면 등기부에 등기가 남아있어도 물건은 뭐한다? 소멸 맞습니까? 예 무슨 등기 안 해도? 멸실 등기 안 해도 무슨 등기 안 해도? 멸실 등기 안 해도 물건은 어떻게 한다? 소멸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거 신축 멸실 이런 말 붙으면 무조건 뭐 없이 등기 없이 그 다음에 또 법정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 붙었다. 무조건 요 법정이라는 말 붙으면 뭐 없이 등기 없이 또 요거하고 관습법 어쩌고저쩌고 요 세 개 단어가 들었다. 요 두 개 단어 요 세 개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묻지도 따지도 않고 뭐 없이 등기 없이 되겠습니까? 요 네 개는 기본 다시 뭐 신축 멸실 법정 관습법 다시 신축 멸실 법정 관습 다시 신축 멸실 법정 관습법 이런 말 들어가면 무조건 뭐 없이 등기 없이 자 그다음에 가는데 그다음에 가는데 여러분 갑이 을에게 1억 빌려주고 갑은 채권자 을은 채무자인데 됐습니까 자 채무자 집에다가 저당권 설정해 놨습니다. 요걸 뭐, 담보 물건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지? 물건 잡아놓는 거, 그지? 무슨 물건? 담보 물건, 그지? 담보 물건은 항상 뭘 존재를 전제하느냐면 이 채권. 이 채권을 그냥 돈만 빌려줬을 때는 무슨 건? 채권. 그럼 돈 빌려주고 이렇게 담보 저당권 설정했을 때는 요 채권을 다른 말로 뭐라 하노? 비담보 채권. 그런 이제 알잖아요. 그지? 요걸 이제 비담보 채권이라고 하는데, 됐습니까? 항상 비담보 채권은 담보 물건은 무슨 물건은 담보 물건은 다시 무슨 물건은 담보 물건은 피담보 채권 존재를 전제로 한다. 피담보 채권이 없으면 담보 물건은 원칙 절대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게. 그럼 담보 물건은 항상 뭘 존재를 전제로 한다? 피담보 채권. 지금 됐습니까? 해 가지고 요렇게 1번 갑 저당권 이렇게 설정해 놨거든. 자, 해 놓고 그러면 이제 요 담보 물건은 뭘 존재를 전제로 한다? 원칙 피담보 채권. 그럼 피담보 채권이 돈 빌려준 거잖아요. 자, 하고, 이렇게 저당권 설정해 놨는데, 채무자가, 금방 뭐랬노? 완불함. 돈 갚았습니다. 무슨 불함? 완불함. 다시, 무슨 불함? 완불함. 무슨 불함? 완불함. 무슨 불함? 완불함. 영수증 받았다. 다시, 무슨 불함? 완불함. 다시, 무슨 불함? 완불함. 영수증 받았다. 저당권, 말소 등기 안 해도 저당권은 유효무효. 무효. 예? 그러니까 말소 등기는 이제 사후적으로 하는 거 아까 물건적 채권 방해 제거 아까 했잖아요 방해 제거는 ING와 말소 등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소 등기는 무슨 제거? 방해 제거다 느낌 왔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담보 물건은 완불함 굉장히 중요하다 완불함 하면 저당권은 무조건 유효 무효 무효 무슨 등기 안 해도 말소 등기는 아까 무슨 제거? 방해 제거. 그러면 자 저당권은 언제 무효? 무슨 불함? 완불함. 완불함을 그걸 뭐라노? 법률 용어로 비담보 채권 소멸. 중요한 단어다. 무슨 담보 채권? 비담보 채권 소멸하면 무조건 담보 물건은 소멸한다 이게. 유효 무효? 무효. 무슨 등기 안 해도? 무슨 등기 안 해도? 무슨 등기 안 해도? 말소 등기 안 해도. 되겠습니까? 그거 비담보 채권 소멸에 한 이거 잘 낸다. 피담보 채권 소멸에 의한 뭐 저당권의 소멸, 담보 물권의 저당권의 소멸
또 나오고 뭐 담보 물건의 소멸 이렇게 해도 좋다. 짱짱짱 하는 거 이거 피담보 채권 소멸. 아, 피담보 채권 소멸. 이건 담보 물건의 소멸. 재단권의 소멸. 요 피담보 채권 소멸을 뭘 하노? 빨리 머릿속에 완불함. 완불함 중요하대기. 그거 하고 그럼 담보 물건에서는 무슨 보람이 중요하노? 완불함이 중요하잖아요. 뭐 피담보 채권 소멸에 한 재단권 소멸하면 뭐 없이 말소 등기 없이 물건 변동 소멸하는 거지. 그치? 그거하고 똑같은 게 용익 물건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 용익 물건은 타인의 물건을 뭐 하는 거고 사용하는 거잖아요. 사용 수익. 무슨 수익? 사용 수익. 무슨 수익? 사용 수익. 누구를? 타인 거를. 그래서 그거는 사용하는 기간이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 기간. 그래서 아까 있죠. 담보물권에서는 아까 뭐가 중요하다 했노? 완불함 하면 담보물권은 자동적으로 유효 무효? 무효. 돈 갚아버리면 그지. 완불함 무슨 불함? 완불함을 법률용으로 뭐 피담보채권 소멸이고 하면은 담보물권은 자동적으로 유효 무효? 무효. 그거하고 똑같은 게 용익물권에서는 기간이 중요하거든. 사용하잖아. 타인의 물건을 쓰잖아. 기간이 중요하거든. 그래서 용의 물건은 기간이 만료. 금방 말해놓. 기간 땡. 기간 땡. 기간 땡. 기간 땡. 기간 땡. 기간 땡 하면 용의 물건은 자동적으로 소멸한다. 이게. 무슨 등기 안 해도? 말소 등기 안 해도. 그러면 자, 아까 이제 담보 물건에서는 뭐가 중요? 빨리. 완불함, 피담보 채권 소멸을 하면 담보 물건은 자동적으로 뭐하고? 소멸. 용의 물건에서는 무슨 기간 만료? 전속기간 만료 하면은 용익물권은 자동적으로 뭐한다? 소멸. 무슨 등기 안 해도? 말소등기. 말소등기는 사후에 하는 것. 아까 무슨 제거? 방해 제거. 물권적 증권. 그래서 요 피담보채권 소멸하고 똑같은 기본적인 구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게 용익물권에서는 무슨 기간 만료? 빨리. 전속기간 만료에 관한. 됐습니까? 전속기간 만료에 관한 무슨 물권의 소멸? 용익물권의 소멸. 요거 하고 또 한 개 더 있다. 요 세 개. 그다음에 여러분 그죠? 등기 후. 자, 갑이 을 앞으로 등기 후. 자, 갑이 을 앞으로 자, 계약금, 중도금, 잔금 치고 등기했습니다. 누가 소유자? 빨리 을. 을이 소유자잖아요. 그죠? 그럼 이 등기 후 요 계약이 무효 취소됐습니다. 뭐가 됐다? 무효 취소 해제가 됐단 말이지. 그럼 등기는 언제 복귀하냐면 즉시 복귀한다. 뭐 없이? 말소 등기 없이. 그럼 누가 소유자? 갑. 그럼 말소 등기는 아까 물권적 채권, 소유권에 대한 방해 제거로 물권적 채권.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원인 행위. 계약을 원인 행위라 한다. 무슨 행위? 원인 행위의 뭐, 무효 취소. 뭐, 무효보다는 취소 해제. 무슨 해제? 취소 해제. 원인 행위의 뭐, 취소 해제 시 물건의 뭐 복귀 뭐 없이 말소 등기 없이 언제 복귀 즉시 요거 짱짱짱짱 요거는 민법에 규정이 있는 게 아니고 판례가 우리나라 판례 뭐 유인놈 무인놈 필요 없다 요거 이렇게 기억하면 된다 요 세 개 굉장히 잘 출제한다 나왔다 요 세 개를 가면 이거 기본 이건 기본 아까 뭐 신축 멸실 법정 관습법 붙어 있으면 무조건 특히 요 법정 잘 나온다. 특히 건물 전세에서 법정 갱신 잘 나온다. 법정 붙었잖아요. 뭐 없이 변경 등기 없이 대선 물권 변동 무조건 변경 등기 없이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잘 된다 요거. 하고 요거 뭐 완불함 땡. 그다음 뭐 무효 취소됐다 언제 복귀 즉시. 그치? 그다음 뭐 혼동 이런 거. 뭐 그런 것 기억하면 돼. 요거는 뭐 없이 등기 없이 하고 자 그다음 다시 세 번째. 그러면 여러분 아까 우리나라는 무슨 주의를 취하고 있으면서 형식 다시 두 개 무슨 행위와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 법률 행위는 뭐 해야 되고 등기. 법률 규정 뭐 없이 등기 없이 무슨 판경 상공 판경 기타 법률 규정 지금 됐습니까? 예. 자 하는데
근데 법률 규정은 뭐 없이 등기 없이지만 또 다시 또 돌아간다. 이게 법률 규정이지만 법률 규정은 뭐 없이 등기 없이죠. 근데 또 거꾸로 법률 규정이지만 등기해야 되는 거. 요거는 뭐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이지만 부동산 물권 변동이지만 예외적으로 선생 미치겠네. 갔다 와. 그래서 여러분 그저 수학 선생님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수학 선생님이 됐습니까? 3년간 해도 시험 나이가 또 연세가 막 60 넘어서 그렇겠지만 기본적으로 수학 선생님 했으면 공부했잖아요. 선생님 하면 기본적인 대학도 졸업하고 인텔이잖아요. 왜냐면 그 선생님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이때까지 40년 50년 그렇게 살아왔거든. 수학은 1 더하기 1은 뭐다? 2 딱 하고 그 다음 예외 없잖아요. 민법은 이런 데는 예외입니다. 이런 거는 예외입니다. 이런 건 예외입니다. 했는데 또 예외에 또 예외가 있고 오 선생님 미치겠어요. 근데 그 선생님은 수학처럼 일단 제가 그러면 항상 선생님 시스템인데 시스템을 한 개의 시스템으로 알면 안 되고 수학은 딱 한 개의 시스템 외우면 끝나잖아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수학 잘했거든. 수학이 제일 쉽다. 수학은 딱 시스템 한 개대로 무조건 따라가면 되거든. 원리만 터득하면은. 근데 법과목은 뭐 시스템 했다가 이거 시스템 원칙인데 예외인데 또 예외인데 또 돌아왔다가 뭐 하니까 이게 막 정신이 없다. 이게. 요거. 그래서 어쨌든 법률 규정이 그러면 선생님 그게 왜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걸 어문쯤 가리실 필요 없고 이게 뭐다? 그렇지. 법이고 규칙이다. 외우면 되지. 막 그게 계속 불만을 가지면서 아이 선생님 법을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건 자기 생각이지. 그럼 그 사람은 내 보면 공부하기 힘들다. 막 어떻네요. 인터넷 보면은 가고 또 여러분 이제 세상에 뭐 없다. 공짜 없다. 막 보면 인터넷 보면 시작엔 이제 한 달 됐는데 선생님 어려워요 이러 하고 있거든. 그 사람 마음속에는 뭐가 도둑놈이 앉아 있거든. 금방 해가지고 자기가 한 달 했는데 어려운 거 그건 정상 비정상. 정상 한 달 하면은 여러분 법 공부 이렇게 안 하다가 처음 하면 어떤 거냐면 항상 제가 뭐 설명하냐면은 법은 좀 특히 이제 뭐 공법은 그래도 좀 배운 단어 있잖아요. 아 여러분이 알고 뭐 국토부 장관 뭐 도지사 특별시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 주로 그런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거잖아요. 뭐 응? 근데 여러분 이제 법 그럼 이제 뭐 그런 거는 뭐 좀 들어본 적이 민법에서는 뭐 법률 행위니 의사표시니 이게 들어보지도 못한 거 그지. 뭐 혼동 이런 건 들어보지도 못했잖아요. 처음 듣는다는잖아요. 어? 그래서 처음에 막 선생님이 설명하면 처음에 와가지고 앉아 있잖아요. 뭐하고 똑같냐면 금방 태어난 아이하고 똑같다. 누구하고 똑같다? 아이하고 똑같다. 이게 아이는 어떻다?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뭐하고 않고 들리지도 않고 보여. 막 선생님이 이야기하잖아요. 아이 근데 앞에 앉은 사람은 쉽다고 하니까 인터넷 올라 보니까 아이 그 선생님은 가슴에 막힌 거를 뿡 떨어주고 너무 쉬워 정말 쉬워요 이렇게 하는데 나는 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절마저게 한국 사람은 맞는 것 같은데 한국말을 하는 건지 중국말을 하는 건지 내용은 통 못 알아듣겠어. 당연한 거지. 당연합니다. 이게 언제 보이기 시작하냐면은 언제 들리고 언제 보이냐면은 적어도 2개월은 지나야 뭐하고 들리기 시작하고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대충 정해요. 그럼 적어도 한 몇 개월, 4개월 이상 지나야 이제 공부가 시작된다는 거지. 2개월, 그래서 요 2개월을 못 듣는 거 왜?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데 들으려니까, 이렇게 들으려니까 미치잖아요.
이 2개월 정도 지나면은 이제 뭐하고 이제 한 4개월 지나면은 두 번 정도 들으면은 아 저게 천일생이가 완전히 싸이꽃처럼 이야기하는 게 저래서 저러는구나 조금 가기 시작한다. 그것도 무슨 감? 조금. 이거 항상 그래서 처음 공부하는 사람은 항상 이 아이하고 똑같다 이게 금방 태어난 아이하고. 근데 금방 시작한 사람이 안 들린다고 아우 어려워요. 그 하면은 그 사람은 아까 이 과정을 모르는 무슨 놈 심포? 도둑놈 심포지.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시작하잖아요. 할 것 같으면 7월 달에 하지. 미쳤다고 지금 1월 달, 2월 달부터 어떤 사람 11월 달부터 하냐고. 왜? 2개월, 4개월 안 되니까 미리. 공부해보면 어떤 데는 1월 달에 시작했다 참 잘했구나. 어떤 사람은 근데 선생님 7월 달 와갖고 하는 사람 합격한 사람도 있대. 그 사람 앞에 2년이 생략되어 있다 이미. 그게 다 여기 앉아 있으면 그지. 또 보면은 옛날에 뭐 공부한 적도 있고 이미 머리에 빠다 발라 이미 발라 있다 안 발라 있다 발라 있다. 뭐 다른 학원 옛날에 다 많잖아요. 근데 가보면은 재수 삼수 해놓고 처음 왔다 하거든. 근데 좀 지나 보면 안다. 와, 잘 알아듣거든. 가고 막 선생님 모르는 거 하는데 대답을 자기도 모르게 불쑥하잖아요. 아, 저 사람은 재수했구나. 처음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무조건 왔을 때는 처음 했다고 하는 거지. 왜? 재수했다 그러면은 좀 속되는 말로 쪽팔린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쉬운 시험이 아니라는 거지. 쉬운 시험이 아니다. 해보면. 그러니까 가고 민법은 올라올 때까지 다 올라왔다. 왜 자꾸만 아까 막 그 이면에 있는 것도 나온다는 것은 그 사법시험에 나오는 거거든. 그런 것들이 막 나오는 거지. 그런 게 지문이. 그렇게 하고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공부한다. 막 스트레스 받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자 근데 아까 우리나라는 무슨 주의를 취하고 있고 다시 두 개 무슨 행위와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 법률 규정은 뭐 없이 등기 없이. 그래서 등기 없이 효력이 발생하는 것 하면 무슨 규정 찾아라? 법률 규정. 그렇지. 그런 거. 근데 법률 규정이지만 또 등기해야 되는 거. 그럼 또 이제 국어로 법률 규정에 한 물권 변동은 전부 등기 없이 발생한다. OX. X. 법률 규정이지만 또 등기해야 되는 게 있다. 요거는 내외적으로 등기하여야 하는 거. 그리고 점유한 부동산 취득시효. 모의한 점유한 부동산 취득시효. 되겠습니까? 예, 요거 여러분이 그죠? 기억해. 요 취득시효는 가면 어디에 있느냐면 민법에 있는 건데 뭐 해야 된다? 등기, 그지? 그런 거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고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어디를 한번 보냐면 241페이지 한번 보자. 241페이지. 몇 페이지? 241. 그 등기 없이 물권 변동 발생하는 거잖아요. 되겠습니까? 예. 읽어갖고 풀면 안 된다. 자, 거기 1번, 동그라미 1번, 핵심 단어. 신축. 2번. 2번, 무효 취소 해제 복귀. 무슨 취소? 무효 취소 해제 복귀. 그 다음 3번, 무슨 동? 혼동. 4번, 피담보 채권 소멸. 특히 4번, 5번 잘 나온다 했죠, 그지? 피담보 채권 소멸 하면 무조건 담보물권, 저당권, 뭐 유치권 무조건 뭐 한다? 소멸한다. 그 다음에 용의물권에서는 존속기간 만료, 그런 단어 기억한다, 그지? 그 다음에 뭐 소멸시효에 의한 용의물권의 소멸, 그런 거 기억하고, 밑에 나오면은 1번, 뭐 법정관서법 이런 말, 법정관서법 이런 거. 그냥 여러분 좀 새로운 게 한 게 있네. 4번만 기억하면 되겠네, 그지? 무슨 농지? 분배 농지, 상한 완료한 소유권 취득, 그런 거. 그 다음에 법률 규정이지만 밑에 제목, 법률 규정이지만 예외적으로 해야 되는 건 뭐, 첫째 줄, 줄 치면 되겠네. 무슨 시효에 의한? 취득시효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 무슨 시효? 취득시효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은 뭐 없이, 뭐 해야? 등기해야. 무슨 해야?
등기해야 하는 거, 그런 거 기억합니다.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243페이지 대표예제, 뭐, 재단법인 이건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우리 중개사에서. 이건 사법시험에 나오는 거고. 됐습니까? 뭐, 쭉 넘어간다. 넘어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있고, 245페이지, 대표예제 한번 보자. 몇 페이지? 245, 그지? 물권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지? 상속에 의한 피상속의 점유권은, 자, 아버지의 점유는 누구에게? 상속인에게 이전. 맞습니까? 예. 무조건. 그러면 또 요건 다음에 또 뭐 문제풀이 할 때 하는데, 아버지는 한국에 있고 아들은 미국에 있다. 아버지가 죽었다. 됐으면 아버지 뭐 부동산 물건뿐만 아니라 뭐도, 점유권도 누가 상속받는다? 아들. 그럼, 근데 아들은 미국에 있어도 점유권은 어떻게 한다? 취득. 그래서 상속인의 점유는 실질적으로 뭐 하지 않아도, 손대지 않아도 점유권 취득한다. 누구의 점유는? 상속인의 점유는 실질적으로 사실상 뭐 하지 않아도, 지배하지 않아도 뭐 점유권 어떻게 한다? 취득. 그지? 그거. 그 다음에 2번.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자, 원인 없이 말소되어 있다. 그럼 등기부상에 원인 없이 말소되었다. 여전히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다.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다. 물권 변동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핵심 단어, 뭐 없이? 원인 없이, 그거. 그 다음에 3번. 신축 건물의 보존 등기를, 무슨, 뭐? 신축 보존 등기를 건물 완성 전에 해야 했다 하더라도, 됐습니까? 자, 아직 건물 완성도 안 됐는데 보존 등기 했다. 효력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뭐 하면은, 완공하게 되면은 무슨 시? 적시. 완성 전에 하였다 하더라도 끊고, 그럼 그까지는 등기 효력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아직 지어졌다, 안 지어졌다? 안 지어. 그 이후에 곧 완성되면은, 뭐 되면은? 완성되면은 언제부터? 그때부터. 언제부터? 그때부터, 유효,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자 중 1인이 공유물 전부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요거는 여러분 공동소유에서 나오는데 핵심 단어, 보존행위로서. 무슨 행위로서? 보존의 공유물에 맞춰진 제3자 명의의 원인 무효의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답니다. 공유로 돼 있는데 다른 사람이 지금 등기해가지고 가져가 있다. 전부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4번. 그지? 맨 끝에 서술어가 중요하죠.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지? 그 다음에 5번, 부동산에 관해서 적법 위한 등기를 위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사실 상태를 권리관계로 높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면 그 점유는 취득시효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 뭐, 그냥, 그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기는 여러분 넘어갑니다. 그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가등기는 등기법 시간에 꼭 하거든. 무슨 등기는? 가등기는 여러분, 가등기는 꼭 해야 된다. 가등기는 등기법 시간에 꼭 하는데 등기법에 무조건 나오고 어디서도 나온다. 민법에도 나온다. 그래서 가등기는 꼭 해놔야 된다. 넘어가고. 그지? 다음에 뭐 시간 나면 또 할 때 한번 하고. 그럼 동산 물권 변동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자, 어디로 가냐면은, 물권의 소멸 들어갑니다. 무슨 권의 소멸? 물권의 소멸. 그치? 271페이지. 물권의 소멸. 선의취득, 왼쪽에 선의취득은, 여러분, 그죠? 시험 문제, 지금 우리 한, 이제 30회잖아요. 시험 문제 한 4번도 안 나왔다. 몇 번도 안 나왔다? 4번 내지 다, 옛날에는 전부 다 4번 내지 5번 나온 거, 옛날에 그 최근에 나온 거는, 한 번인가 어떻게 나오는데 그 별 볼 일 없는 거고,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온다. 무슨 사례만 적용되는 이론이기 때문에 그렇다. 동산.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뭐, 여러분 기출 문제 보면 항상 부동산 공인 중개와 관계되는, 다시 뭐, 부동산 공인 중개와 관계되는 민법 및 민사 등법을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순수하게 동산에만 적용되는 거는 거의 시험 문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냥 넘어가도 좋고. 자, 근데 물권의 소멸, 요거 시험 문제 나온다. 무슨 권의 소멸?
물권의 소멸인데 그 직격에서 어디가 나오냐면은 272페이지 혼동. 무슨 동? 혼동. 그거 시험 문제. 무슨 동? 혼동. 자, 혼동 들어가는데. 아, 자, 혼동. 무슨 동? 혼동. 혼동은 여러분 권리와 의무가 한 사람에게 귀속. 권리와 의무가 한 사람에게 귀속하는 거 이걸 무슨 동? 혼동하고 혼동은 또 절대적 소멸이고 무슨적 소멸? 절대적 소멸이고 그 다음에 혼동은 물권과 채권의 이런 공통 소멸사유다. 무슨 통 소멸사유다? 공통.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물건 하면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물건 무슨 건? 전세권. 무슨 건? 전세권. 여러분 채권 하면 뭐? 임차권. 요거 두 개 앞으로. 자, 그러면 여러분 내가 지금 전세권자로 살고 있습니다. 그 집을 내가 어떻게 했다? 사버렸다. 살아보니까 좋아가지고 샀다 말이지. 전세권자로 사버렸다. 그럼 자기가 무슨 자면서 빨리 소유권 취득했죠. 소유자면서 전세권자잖아요. 전세권은 존속시킬 필요 있다 없다 빨리 없다. 그럼 전세권은 무슨 동으로? 혼동으로 소멸한다. 이렇게 한다. 되겠습니까? 누가 샀다? 전세권자가 무슨 권 취득했다? 소유권. 그럼 자기가 소유자면서 무슨 권자? 전세권. 그럼 전세권 존속시킬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전세권은 무슨 동으로? 혼동으로 소멸했다. 이렇게 하죠. 그럼 전세권은 그러면 자기가 이제 소유자가 되면 전세권자가 소유자가 되면 전세권은 소멸하잖아요. 그럼 전세권은 어디로 갔노? 그 자체가 없어졌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소멸하면은 상대적 소멸. 그 전세권 자체가 없어졌죠. 그걸 무슨적 소멸이라고 하냐면은 무슨적 소멸? 절대적 소멸. 그치? 되겠습니까? 그럼 이거하고 똑같은 게 누가 샀노? 빨리. 누가 샀노? 임차인이 샀지. 그럼 자기가 살아보니까 좋더라. 그럼 소유자도 내가 싸게 주니까 싸게 팔 테니까 사세요. 이래갖고 무슨 차인이? 임차인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샀잖아요. 그럼 자기가 소유자면서 무슨 차인? 임차인. 하면 임차권은 무슨 동으로? 혼동으로 어떻게 한다? 소멸.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건 무슨적 소멸? 절대적 소멸. 그지? 자, 그럼 다시. 여러분, 각 토지에 을이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다. 다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다 하면 건물 소유자는 무슨 권을 가지고 있다? 지상권. 또는 임차권인데 그냥 지상권으로 하자. 무슨 권? 지상권.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 무슨 자? 설정자. 이렇잖아요. 그지? 그럼 앞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다 하면 건물 소유자는 무슨 권을 가지고 있다? 지상권. 그지? 자, 하는데, 그러면 자, 지상권자가 토지를 사거나 토지 소유자가 건물 사가지고 토지와 건물이 몇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 귀속하면 지상권은 존속시킬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지상권은 무슨 동으로? 혼동으로 소멸한다. 이렇게 한다. 이게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걸 문장으로 자 소유권과 제한물권과의 혼동이 있으면 이런 지상권, 제한물권은 혼동으로 어떻게 한다? 소멸 이렇게 한다. 예? 자, 그래서 원칙 소유권과 제한물권과의 혼동이 있으면 제한물권은 혼동으로 어떻게 한다? 소멸 이렇게 한다. 지금 됐습니까? 예. 자, 다시 지상권자가 토지 사거나 토지 소유자가 건물 사버리면 지상권은 존속시킬 필요 있다 없다? 없고 지상권은 무슨 도로? 혼동으로 뭐한다? 소멸 이렇게 합니다. 자, 근데 이 병이 이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해놨습니다. 요 지상권에 무슨 권을 설정해놨다? 저당권. 자, 그럼 요 저당권자가 뭘 물고 있노? 지상권을 물고 있다. 자, 저당권자가 뭘 물고 있노? 지상권. 물고 있는 경우에는 지상권자가 토지 사거나 토지 소유자가 건물 사도 원래 요 저당권이 없다면 지상권 소멸하잖아, 그지? 근데 요 소멸할 요 지상권을 누가 물고 있다? 빨리. 저당권자가 물고 있으면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저당권자 때문에 요 지상권을 혼동으로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한다. 됐습니까? 자, 원칙은 이게 없다면 요거는 뭐 한다? 소멸하지 않다. 사거나 사면은
맞죠? 근데 소멸할 요 지상권이 소멸할 지상권이 저당권의 대상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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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누구 때문에 저당권자 때문에 요 지상권을 혼돈으로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거꾸로 우리끼리는 요 저당권자가 뭐를 물고 있는 경우 지상권을 물고 있는 경우 지상권자 토지 토지 소유자 건물사도 지상권을 혼돈으로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은 자, 일반적으로 소유권과 제한물권과의 혼동이 있으면 제한물권을 혼동으로 어떻게 하는데 소멸하는데 이 소멸할 요 지상권이 저당권을 뭐 목적으로 되어 있는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제3자 권리의 뭐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 제3자 권리의 뭐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제3자 권리 뭐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제한물권을 혼동으로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지금 됐습니까? 하고 그다음에 또 요 저당권자가 건물 사버리면 저당권자가 뭐 사버리면 건물 사버리면 저당권자가 무슨 권자가 되면서 지상권자가 되면서 저당권을 혼동으로 어떻게 한다 소멸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제한물권과 제한물권과의 혼동 이렇게 표현한다 이론상 제한물권과의 혼동 제한물권과의 뭐 혼동이 있으면 이런 제한물권을 혼동으로 어떻게 한다? 소멸한다. 예. 제한물권을 혼동으로 어떻게 한다? 소멸. 이런다. 예. 지금 됐습니까? 예.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똑같은 원리다. 요 소멸할 권리에 정의 권리질권을 설정했다. 예. 권리질권자가 저당권을 물고 있으면 요 저당권자 건물사도 요 저당권을 혼동으로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그걸 제3자 권리의 뭐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 제한물권을 혼동으로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지금 됐습니까? 요게 이제 그래서 자 이론상으로 설명하면은 소유권과 제한물권, 제한물권과 제한물권과의 혼동이 있으면 제한물권은 혼동으로 어떻게 하는데 소멸하는데 소멸할 권리가 제3자 권리에 뭐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 뭐 목적으로 그럼 우리끼리는 물고 있는 경우는 그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고 이게 오리지널. 에? 그럼 시험에 나오면은 무슨 병으로 나오노? 갑을병으로 나오지. 갑의 토지에 우리 지상권, 이 지상권의 병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이거 필요 없고 이걸 일명 우리끼리 한다. 설명할 때는 이게 오리지널 정통. 이거 시험에서는 나오면은 이거 필요 없잖아요. 뭐만 맞추면 되노? 답만 맞추면 되잖아요. 그러면 갑을병 이렇게 꼬리 물기 있는 경우는 됐습니까? 이게 오리지널. 꼬리 물고 있는 경우 을이 갑 갑이 을 다시 뭐 중간에 있는 을이 갑 갑이 을 을이 갑 갑이 을 을이 갑 갑이 을 을이 갑 갑이 을 이전 받았다 을은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누가 물고 있는 경우 빨리 병이 지금 갑을 병 이렇게 세 개 나와가 있다 문제에 그럼 지문에 누가 을이 갑 갑 이, 을, 이전 받았다, 뭐, 을이 갑, 갑이 을, 을이 갑, 갑이 을, 했다. 뭐는, 을은 뭐 하지 않는다. 누가 물고 있기 때문에, 병이. 근데, 을이 병을 이전 받거나, 병이 을을 이전 받았다.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선생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모르면 땡이다. 그 규칙이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고, 그게 규칙이라고 생각해란 말이지. 그러면, 아, 이게 오리지널 정통이고, 이게 오리지널이고, 이해는 요거고, 이제 요거는 시험 문제 풀기 위해서, 갑을 병 이렇게 돼 있는 경우에 여기 나오면은 무슨 병? 갑을 병 이걸 우리끼리는 꼬리 물기 하는 경우는 중간에 있는 을이 앞에 있는 갑을 이전 받거나 갑이 중간에 있는 사람을 이전 받아도 을은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누가 물고 있는 경우? 병 그래 그걸 천일생이가 이야기할 때는 빨리 설명하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어리 갑 갑이 을 어리 갑 갑이 을 갑이 을 어리 갑 하면 을은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고. 근데 중간에 있는 어리 병을 이전 받거나 누가 중간에 있는 어리 누구를 이전 받거나 병을 이전 받거나 거꾸로 누가 병이 을을 이전 받았다. 을은 뭐 병은 뭐 한다. 소멸한다. 한다 이거는. 두 개잖아 지금. 지금 갑을 병이 있는데 갑이 을을 이전 받았다. 을이 갑을 이전 받았다. 을은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을이 누구를 이전 받았다. 병을 이전 받거나 병이 관계되면 무조건 병은 뭐 한다. 소멸.
어리 병을 이전받거나 거꾸로 누가 병이 어를 이전받았다 병은 뭐한다? 처음에 오케이 끝. 요거 요걸 일명 우리끼리는 뭐 꼬리물기 했을 때는 누가 관계되면 누가 들어오면은 무조건 병은 소멸한다. 병 갑을 을병 아니 갑을 을갑 하면은 을은 뭐하지 않는다. 소멸 누가 물고 있기 때문에 병. 근데 뭐 을병 갑병 을 하면 병은 무조건 뭐한다. 소멸한. 오케이 지금 됐습니까? 예. 나오거든. 이거 머리가요 따져서 하면 띵 한대. 예. 하니까 가르쳐 줬잖아요. 근데 말 안 듣거든. 오 이해 안 가네. 이해 안 가면은 규칙. 이해 안 가면 무슨 칙? 규칙. 오 이해 안 가네. 그럼 이해 안 가면 할 방법 없다 선생님. 땡. 가외가 아니기 때문에 되겠습니까? 이게 규칙이든 가르쳐 줬잖아 금방. 맞추면 되잖아요. 요거고 이제 하나. 요거는 뭐, 요 뭐, 무슨 물기? 꼬리 물기. 누가 관여 안 되면은 소멸하지 않는다. 병, 갑, 을, 을, 갑 하면은 을은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고 뭐 을, 병, 병, 을 하면 병은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한다. 그렇게 한다. 지금 됐습니까? 예. 이해 필요 없고 이거는 뭐다? 규칙. 요 이제 이론은 요게 요거 가지고 이해하는 거고. 되겠습니까? 예. 자, 그다음 또 여기서 나오는 거는 요거 아니면 요거지 뭐 나오면은. 자, 간다. 갑이 을에게 돈 빌려주고 을 집에 저당권 설정해 놨습니다. 1번 갑 저당권. 그지? 요 누구 집이고? 을 집이잖아. 채무자 집. 근데 저당권자가 누구 집을 샀다? 을 집을 샀다. 그럼 자기가 무슨 자면서 빨리? 소유자면서 저당권자다라. 이걸 소유자 저당 우리나라에서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 저당권은 혼돈을 어떻게 한다? 소멸. 이렇게 한다. 이게? 누구 혼자만 있을 때? 자기 혼자만 있을 때 저당권자가 그 대상 목적물을 사버렸다. 자기가 무슨 자면서 빨리? 소유자면서 저당권. 저당권은 무슨 동으로? 혼동으로 뭐한다? 소멸.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근데 요게 이제 요렇게 두 개 돼 있단 말이야. 2번 병 저당권. 인데 지금 갑이 을에게 돈 빌려주고 갑은 얼마? 천만 원. 병은 얼마? 700. 그러면 여러분 저당권자라는 것은 뭐고 저당권자라는 것은 뭐고? 채권자. 저당권자라는 것은 무슨 자? 채권자지. 그럼 누가? 을이 누구한테? 갑에게 얼마 빌리고 1000만원 병에게 700을 빌려갖고 저당권을 설정해 줬다는 거지. 누구 집에? 을 집에. 그지? 자, 했는데 만약에 여기서 뭐 을이 갑에게 못 갚거나 병이 못 갚거나 둘 중에 아무나 경매 신청할 수 있거든. 못 갚아가지고. 그럼 이제 경매가 되었단 말이지. 못 갚아가지고. 누가 못 갚아가지고? 을이 경매가 되어가지고. 근데 이 경매 가액이 얼마에 경락됐냐면 1300에 경락이 됐단 말이. 얼마에 경락됐다? 1300. 그럼 갑은 얼마 배당받고 빨리? 1000만원. 병은 얼마? 300 배당받고 나머지 400은 무슨 채권? 일반 채권. 이렇게 하거든. 이건 400은 못 받는다는 게 아니라 누구를 못 살게 굴어가지고? 을을 못 살게 굴어가지고 휘발유도 뿌려놓고 해서 받거나 안 그러면 다른 집이 있으면 다시 압류해가지고 경매에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만약에 없다 그러면 못 받는 거지. 그지? 맞습니까? 예. 요게 무슨 진알이고? 오리지널. 지금 간다. 자, 근데 요 상태에서 자, 지금 요 누가 채무자고 빨리? 을. 그럼 자, 병이 을 집을 샀다. 누가? 누가? 병이. 누가? 병. 누구 집이고? 병집 됐잖아요. 그럼 병은 자기 집에 자기가 저당권자잖아요. 아까 무슨 동으로? 혼동으로 소멸했잖아요. 그지? 그럼 갑은 누구한테 돈 받을 거 있노? 을. 채권은 오직 계약한 사람. 누구에게? 을에게. 돈 갚아라 하니까 돈 없다 한데 지금 누구 집이 돼 있노? 병. 실행했잖아요. 실행했잖아. 그지? 실행했더니 경매 가액이 얼마 나왔노? 빨리. 경매 가액이 얼마 나왔노? 1300 나왔잖아요. 그럼 갑이 얼마 배당받고 빨리? 갑이 얼마? 1000만원 배당받고 나머지는 병이 얼마 배당받노? 300 가져가잖아요. 소유자로서.
그럼 여기서는 누가 기준이냐면 갑이 기준. 누가 기준? 갑. 갑은 정상적으로 해도 얼마? 빨리 천만 원. 병이 사라지고 소멸해도 갑은 얼마? 천만 원. 그래서 누가 기준? 누가 기준? 갑. 갑 입장에서는 병이 사갖고 소멸해도 자기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지금 됐습니까? 갑이 병이 사가지고 소멸해도 갑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래서 병은 소멸해도 된다는 거지. 지금 됐습니까? 여기까지 별 문제 없죠? 자, 갑니다! 조금만 이상해지면, 오! 이런데, 이게. 오! 하면은 뭐 하면 자기가 지금 머리 용량이 5밖에 안 된다는 거다. 잘 봐라, 이게. 헷갈리는 거 원한다, 이게. 자, 갑이 샀습니다. 누가 샀다, 빨리? 갑. 갑이 샀다. 누구 집? 갑집. 소멸했죠? 자기 집에 자기 저당권 원래 인정 안 하잖아요. 근데 2순위가 몇 순위로? 1순위 됐잖아요. 어? 1순위 됐잖아, 그지? 그러면 자, 병은 누구한테 돈 받을 거 있노? 을에게. 맞죠? 돈 갚아라 하니까 돈 없다 하는데 지금 누구 집이 돼 있노? 갑집이 돼 있잖아요. 자, 경매했습니다. 얼마 나왔습니까? 1300 나왔잖아요. 자, 지금 누가 1순위입니까? 병이 1순위잖아요. 누가 1순위? 병. 얼마 배당? 700. 배당 받고 갑은 나머지 얼마? 600 가져가는 소유자로서.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누가 사가지고 소멸하면? 갑이 사가지고 소멸하면? 갑이 사가지고 소멸하면? 누구는 좋아지고? 빨리. 누구는 좋아지고? 병은 후에 있는 병은 뭐? 좋아지고 갑은 뭐가 발생한다? 손해가 발생한다 말이지. 그래서 갑이 샀을 때는 혼동으로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누가 사면은 소멸하지 않는다. 빨리. 갑이 사가지고 소멸하면 누구는 좋아지고? 빨리. 병은 좋아지고 갑은 뭐가 발생?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갑이 샀을 때는 혼동으로 뭐하지 않는다?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고 결국 우리 민법에서 유일하게 자기 집에 자기가 저당권자, 소유자 저당. 요거, 됐습니까? 예. 요거, 요게 기본 뭐고? 요게 기본 원리고? 이게 기본 원리고? 그러면 이제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이제 뭐 시험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따지는 거지.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3번 저당권, 4번 저당권, 뭐, 이까지 안 나겠지만, 이걸 일명 우리끼리 쭉쭉쭉. 무슨 쭉? 무슨 쭉? 쭉쭉쭉. 일 때는 순서. 무슨 서? 순서. 끝순위가 샀다 혼동으로 어떻게 한다? 소멸. 끝순위 권자가 아닌 사람이 사면 혼동으로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이게 되겠습니까? 예. 그럼 우리 시험에서는 이게 네 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고 몇 개 나온다? 두 개. 1번, 2번 이렇게 나오거든. 다시 몇 번? 1번, 2번 이렇게 나오면은 두 개 나오거든. 지문에 몇 개 나온다? 두 개. 그럼 몇 번이 매수? 2번이 매수, 2번이 이전, 2번이 양도, 2번이 정여 하면은 2번은 혼동으로 어떻게 하고? 소멸. 1번이 매수, 이전, 양도, 정여 받았다. 혼동으로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된다. 끝. 됐습니까? 그래서 자, 요 혼동에는 두 개다. 꼬리 물기와 무슨 쭉? 쭉쭉쭉 요 두 개 가지고 낸단 말이에요. 시험 문제 나왔다 그러면은 재수한 사람은 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압니다. 중요하다 이게. 요거 아 이거 사람들이 뭐 아 선생님 어려워요 해서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거지. 요거는 뭐 물기? 꼬리 물기는 병만 안 들어있으면 소멸하지 않는다. 병이 들어있으면 무조건 뭐한다? 소멸한다. 그렇게 요거는 뭐 쭉쭉쭉일 때는 누가 사면 소멸하고 끝순위가 매수 이전 양도받았다 뭐하고? 소멸. 끝순위가 아닌 사람이 이전 양도받았다 혼도로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지금 됐습니까? 예, 끝!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요게 이제 기본 여기서 혼동에서 시험 문제 나오고 주로 나왔다 이거 아니면 이거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이론 들어가는데 자, 쟁점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대. 예? 무슨 점만? 쟁점. 약장수 같죠? 어떤데 한참 하다 보면은 저도 아 내가 약장수 왔네. 꼭 약 팔아먹으려고. 이제 그 옛날에는 젊었을 때는 굉장히 이 강의할 때 젊었을 때 술 많이 먹었습니다. 와
이게 원래는 제가 이게 강사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거든. 할 때 내가 약장수 같더라. 이게 많이 먹었는데 지금은 그래 생각 안 합니다. 왜냐면 이제 아이도 크고 하니까, 아, 참 알려고 하는 사람한테, 뭐 하고 하는데 알려고 하는 사람한테 내 가진 지식을 참 가르쳐주고, 내가 돈을 받고 하지만 알려고 하는 사람한테 지식을 가르쳐주고 하고, 이것도 참 저는 이제 뭐 교회도 안 다니고 절에도 안 다니는데 불교에서 참 보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무슨 심이? 열심히. 무슨 심이 하면 딱 알아들어야지. 오, 이런. 무슨 심이? 열심히 하는 거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옛날에는 괴로웠다 이게 할 때마다, 와, 약장수 같아가지고. 젊었을 때는. 젊었을 때도 열심히 했는데, 그때는 약장수 같았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참, 아. 응? 그러니까 불교는 이제, 현재에서 이걸 덕을 많이 쌓아야 다음에도 어떻게, 다음 내 생에도 어떻게 건강한 사람으로 이렇게 하지. 안 그러면 막 이렇게 축생으로, 막 동물로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응? 응.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 봐라, 이게. 요 지역권. 무슨 건? 지역권. 그럼 요 통로로 쓰는 게 지역권이잖아요. 이용하는 토지를 무슨지? 요역지. 이용당한 토지를 뭐? 승역지. 이용하는 사람을 무슨 권자? 지역권자. 이용당한 사람 지역권 무슨 자? 설정자. 요 시험 문제 나온다, 이게. 그럼 이렇게 단순하게 갑을 이렇게 됐습니까? 요역지를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몇 사람이 소유? 한 사람. 그러면 요역지 권리자가 승역지를 매수, 딱 요역지 권리자가 승역지를 매수하면 지역권은 무슨 동으로? 혼동으로 소멸한다. 이렇게 한 거지. 맞습니까? 예. 그래서, 그럼 특별한 말이 없을 때 그냥 요역지 권리자가 승역지를 매수하면 지역권은 혼동으로 사버렸다. 그럼 자기 토지가 되면 지역권 존속시킬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지역권은 무슨 동으로? 혼동으로 뭐 한다? 소멸. 그제? 자, 근데 요게, 됐습니까? 요역지가 공유일 때 갑을병, 아, 을병정. 자,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씩 가지고 있단 말이지. 요역지가 뭘 때? 공유일 때. 요역지가 뭘 때? 공유일 때. 공유자 매디니 1인 어리 승역지를 샀습니다. 소유권 취득했단 말이지. 그럼 요 누구 토지가 되노? 을. 그럼 을은 누구 토지니까? 누구 토지니까? 자기 토지니까 마음대로 쓸 수 있지만, 병과 정은 누구 토지니까? 을의 토지니까 마음대로 쓸 수 없죠. 그럼 계속 병과 정이 쓰려면 지역권은 있어야 계속 쓸 수 있죠. 그래서 요역지 공유자가 승역, 공유자 1인이 승역지를 매수했다. 지역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치? 그러면 이제 지역권 나오면 두부류. 특별한 말이 없을 때는 무슨 소유다? 빨리. 단독 소유. 특별한 말이 없을 때는 무슨 소유? 단독. 요역지 권리자가 승역지를 매수했다. 지역권은 무슨 동으로? 혼동으로 소멸한다. 근데 요역지가 뭐일 때는? 공유일 때는? 뭐일 때는? 공유일 때는 공유자 몇이니? 1인이 승역지를 매수했다. 지역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되겠습니까? 왜? 병과 정이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지금 됐습니까? 그거. 자, 마지막으로 한 개 더. 자, 마지막으로 한 개 더 하는데, 여러분, 제가 해주는 거 꼭 해야 됩니다. 저는 시험 문제 안 나오는 거 절대로 안 한대, 이게. 될 수 있으면, 됐습니까? 구석에 있는 거 안 한다. 그냥 칠판에 있는 건 무조건, 칠판 거 다 해도 100점 맞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칠판은 기본 9구단. 하고, 그다음부터 아까 국어가 되는데, 국어는 이제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선생님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국어는 누가 알아서 해야지. 자기가. 어? 점유권과 강권은 혼동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왜? 다른 권리와 뭐 양립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 중에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양립. 자, 갑이 소유자입니다. 갑이 무슨 자? 소유자. 갑의 물건을 누가? 을이 빌려서 뭐 하고 있습니까? 점유하고 있습니다. 뭐 하고 있다? 점유. 점유하고 있단 말이지. 그럼 점유하고 있다가 누가 샀다? 을이 샀다. 을이 무슨 권 취득해도? 소유권 취득해도 소유권과 점유권은 무슨 께? 무슨 께? 함께
존속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걸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양립할 수 있기 때문에 점유권은 혼동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점유권과 무슨권은 가업권은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양립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자, 그럼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디로 가냐면은 276페이지 이렇게 나옵니다. 몇 페이지 가고 있습니까? 276. 빨리 펴라! 276. 됐습니까? 예. 찾습니까? 예. 자, 혼동으로 인한 물건을 사용해도 옳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것입니다. 뭐 하지 않은 것? 옳지. 그럼 갑 토지의 저당권을 가진 자가 후에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면, 이런 거는 기본이죠, 그지? 그냥 저당권을 가진 자가 그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면, 핵심 단어, 그 토지 소유권. 핵심 단어는 뭐? 그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면 저당권을 혼동으로 어떻게 한다? 소멸. 오. 만약에 여러분은 지금은 잘 안 돼도 이렇게 따져서 하면 무조건 80점 맞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60점 안 맞고 70점 이상 맞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따져서 한다면은. 근데 여러분은 느낌 가지고 막 하거든. 느낌 가지고 하면 안 되고 따져서 하는 건 연습해야 된다. 배운 거 가지고. 자, 그래서 1번은 맞다, 틀리다? 맞다. 자, 2번 갑니다. 그러면 A가 1번, B가 2번. 이건 뭐고? 쭉쭉쭉이지. 쭉쭉쭉인지 꼬리물긴지 그걸 빨리. A가 몇 번? 1번, B가 몇 번? 2번. 경우 끊고, 다음에 주어! B가! 자, B는 1번, 2번, 빨리. 1번, 2번! 1번, 2번! 2번, 2번이 샀다, 소멸하지? 아, 소멸한다, 안 한다? 한다. 그치. 2번이 사면 무조건 뭐 한다? 소멸한다. 근데 소멸하지 않는다 하니까 OX? X. 그렇게 한다. 요렇게 나오는 거지. 무조건 끝순위가 샀다 혼돈으로 만다 소멸. 2번이 샀다 그럼 3번 잘 안 내거든. 시험에서 그 2번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건 간단하게 맞추는 거지. 근데 원래 그 공부하는 사람치고는 이거 혼돈 어려운 문제다. 그럼 여러분 어려운 걸 몇 개만 맞추면 합격하냐 하면 10개. 출제하는 사람이 40개 다 어렵습니까? 아니잖아요. 20개는 쉽고 10개는 매우 어렵고 10개는 조금 어렵고 이렇거든. 그럼 매우 어려운 거 몇 개만 맞추면? 10개 맞추면 추가 합격. 그 중에 한 개다, 이거. 꼭 낸다, 이게. 그럼 간단하잖아요. 이것처럼, 그럼 꼬리물, 우리끼리는 이제 꼬리물긴지 쭉쭉쭉인지, 요거는 무슨 쭉? 쭉쭉쭉. 몇 번이 샀다, 빨리? 핵심 단어 뭐? 비가. 했다, 뭐 한다? 소멸한다. 지금 됐습니까? 예. 자, 3번 갑니다. 갑 토지의 지상권자가 동시에 그 지상권 위에 무슨 권을 취득한 경우 저당권을 취득하면은 됐습니까? 예. 자, 갑 토지의 지상권자가 동시에 그 지상권 위에 무슨 권을 취득하면은 저당권을 취득하면 저당권을 혼동으로 어떻게 한다? 소멸한다.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4번.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거죠? 요거는 뭐고? 요거는 아까 요것도 뭐 그냥 요거는 뭐고 꼬리물기지 요 지상권 저당권 꼬리물기잖아요. 꼬리물기 아까 누가 들어있으면 무조건 소멸한다. 병. 그렇지. 지상권자가 저당권, 저당권자가 지상권 하면 요 저당권은 무조건 뭐한다? 소멸한다. 이게. 그래서 요 3번은 지금 무슨 물기고? 무슨 물기? 꼬리 물기. 누가 지금 들어있네? 병. 누가 들어있네? 병. 되겠습니까? 예, 요거. 자,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갑 토지의 지상권자가 상속으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면 여러분 아까 지금 3번은 무슨 물기고 꼬리 물기고 자 4번은 그냥 정상이지 갑 어린데 어리 지상권자잖아 그지 지상권자가 토지 취득 상속 같은 말이지 지상권자가 뭐 취득 상속 같은 말이잖아요 했다 지상권을 혼동으로 뭐 한다 소멸 그치 갑 토지의 지상권자가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면 됐습니까? 그러면 소유권 취득하면 요 지상권은 뭐 해야지?
소멸해야 되는데 이 지상권 위에 다시 무슨 권이 설정되어 있다 빨리 저당권 그럼 꼬리 물기 갑을병으로 가네 무슨 병? 갑을병이 가는데 을이 갑 갑이 을 병은 와지 않는다 아니 을은 와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근데 그 지상권 위에 무슨 권을 취득하면 저당 자 근데 또 요거 자 요거 그죠 국어 자 지상권자 상속으로 토지 소유권 취득하면 지상권은 뭐 해야 되지만 소멸해야 되지만 그 지상권 이외에 무슨 권을 또 어 그 지상권이 타인의 무슨 권이 저당권을 목적으로 되어 있을 때는 4번 그지 저당권은 뭐 목적으로 되어 있을 때는 요 지상권은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그지 그럼 요거는 결국 4번은 무슨 물기고 꼬리 물기지 무슨 병 갑을병 다시 무슨 병 갑 원래는 을갑 갑을 하면 요거는 뭐 해야 되지만 소멸해지만 여기에 뭐 무슨 권이 저당권 됐습니까 지상권이 타인의 무슨 권 저당권 목적으로 되어 있을 때는 혼동으로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지역권자가 승역지 소유권을 뭐 한 경우 취득 그냥 아무런 말 없이 승역지 소유권 취득했다 하면 단독 소유지 그러면 무슨 동으로 혼동으로 뭐 한다 소멸 이렇게 한다 됐습니까 예. 자 그럼 갑니다 4번 5번 아, 3번 4번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유형이 3번 4번은 3번 4번은 어떻게 같은 거지 뭐 물기 그렇지 갑, 자, 다시 한다, 3번. 갑 토지의 무슨 권자가, 지상권자가 동시에 무슨 권 위에, 지상권 위에 무슨 권을 취득하면, 저당권을 취득하면, 하면, 요거는 지금 무슨 병? 무슨 병? 갑을 병이지. 요 토지, 지상권, 저당권, 이렇잖아, 그지? 근데 여기 누가 들어왔노, 빨리? 저당권을 취득하면, 무슨 권을 취득하면, 저당권을 취득하면, 병이 들어왔잖아요. 병이 여기 들어왔잖아, 그지? 저당권을 취득하면 하면 요 저당권은 혼돈을 어떻게 한다? 소멸, 그치? 지금 됐습니까? 3번 됐습니까? 3번? 자, 4번 갑니다. 4번도 뭐, 갑의 지상권자가 상속으로 소유권을 붙으면 그 지상권의 타인의 저당권을 목적으로 되어 있을 때, 요거는 지금 무슨 병? 갑을 병인데, 여기는 누가? 을이 토지 샀단 말이지? 상속 이전 받던 을이 갑, 갑이 을이지? 맞습니까? 어리 뭐를 취득했습니까? 토지. 어리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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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근데 요 하면은 원래 어른 소멸해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 물고 있노 빨리? 병이 저당권의 뭐? 저당권을 뭐? 목적으로 돼 있을 때 혼동으로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거 3번 4번은 무슨 물기 빨리 꼬리 물기 2번은 무슨 쭉? 쭉. 그렇지. 꼭 기억해야 된다, 이거. 요거 가장 전형적인 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 문제는, 요런 거는 이제 딱 중개사 요 스타일이다. 지금 됐습니까? 예. 요렇게 해서 뭐, 혼동은 끝냅니다. 꼭 기억해야 된다, 그죠? 자, 잠깐 쉬었다가 계속 합니다.